한남대교를 지나가고 있어요. 벚꽃이 많이 폈네요.
밖에 터널을 지나가던 애들은 갑작스러운 폭동 사태를 마주하게 되고 드립니다. 아니 통과됐잖아요. 그럼 만장일 치지. 표가 몇 장인데. 반대하면 바로 그 낙선이 낙선. 형님 마음속이지 어디 갔어? 항상 어제 오늘 에리카 그 커피를 먹었더니 힘들어 죽겠어. 맨날 백다방 스타벅스 이제 질려 죽겠어. 막 이데아, 알리스, 아 오늘 뭐 몇 잔 먹는 거야? 캔으로 한 다섯 개씩 싸갖고 다녀야겠어. 응? 어디서요? 매장이지? 아이고. 아이고, 막 여기, 저기, 여의도 쪽에 있는데 막 엄청나게 저거 많이 폈네? 벚꽃? 난리도 아니네? 그러니까, 이거, 지금은 저기 원조 논쟁 생겼잖아. 왜 맨날 일본 거라고 해놓고 우리나라 거라고, 어? 벚꽃. 원조 싸움 나. 아니지. 그, 봐봐. 진해에서 시작됐다고 하면서 중국까지. 벚꽃이라고 쳐봐, 니스에서. 원조 논쟁이 일어났잖아. 벚꽃 논쟁이 일어났잖아. 원조,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었던 거를 뭐, 일본 애들이 임진왜란도 와갖고 가져갔다느니, 뽑아 가져갔다느니 하면서. 그랬지. 원조 논쟁이 일어났잖아. 벚꽃 논쟁. 각자 이제 다 우린 자기 나라 거라고 하지. 중국은 중국 자기네 거라고. 뭐.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는 처음에는 다 일본 꽃이라고 다 뽑아낸다고 다 뽑아냈잖아. 와. 무궁화는 문제가 중부지방 이상은 그게 자라지 않잖아.
그러니까 중부 서울 이 부분 아예 자라지도 못하잖아. 강원도는 잘 못 자라잖아. 날씨가 강원도도 잘 못 자라고 추위에 강해갖고 나 추위에 약해갖고. 아이고 여기 말입니다. 올라가면 또 전화 드리겠습니다 형님. 충성. 종합운동장이 보이네요.